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과 과학 134번째 시간입니다. Spirit and Truth.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쉽게 대답을 합니다.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는 대답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것을 오늘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개역 성경,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영문 번역을 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읽고 설교를 하고 있다 보니 그런 세월이 오래였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개역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져 나온 이후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읽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기도한 세월이 너무나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한번 킹 제임스 번역 영문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But the hour comes and now is when the true worships sha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for the Father seeks such to worship him. 이렇게 되어 있음을 봅니다. 특이한 것은 in spirit and in truth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입니다. God is spirit. And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in the truth. In spirit and in true. 굳이 번역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참 숭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숭배할 때가 왔다. 이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숭배를 원한다. 하나님은 성령이시지요. 그분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분을 영과 진리로 숭배해야 한다. 이렇게 구태여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in spirit and in truth입니다. 영과 성령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분을 영과 진리로 숭배해야 된다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거든요. 한글 성경의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성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압니까?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님 책임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구태여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역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번역의 오류라기보다는 단어 선택의 잘못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에는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했으니 신령과 진정이란 말의 그 용어는 성서적이지 못합니다.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잘못된 표현이라 말입니다. 신령은 산신령처럼 쓰이는 비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단어 선택을 우리는 잘못하면 이상하게 성경을 오도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신학을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이 바로 알고 바로 가르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비기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영과 진리라고 바로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같은 성경을 가지고 침례교에서는 세례라는 글자를 바꿔서 침례라고 읽듯이 말입니다. 역시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침례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읽을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바꿔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비기독교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겠단 말입니다. 영과 진리라고 바로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아직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문구는
오욕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관련 여러 TV에서나 설교나 기도하는 것을 방영할 때도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신령이란 말은 천지 신명, 산신령, 신령님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신령이란 말은 천지 신령, 산신령, 신령님으로 쓰이는 말이고, 이것은 비기독교적인, 비성서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사마리아인 등 이방인들의 거짓 신에 대립하는 참 신에 대한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할 장소와 예배할 때에 예배할 대상을 바로 알아서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전 연구사가 1998년에 표현한 국어 국문학 자료 사전에 따르면 신령에 대한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이란 말이 어떻게 정의되었는가를 국어 사전에서 발췌합니다. 한국 민속 신앙에서 초자연적인 신이 한 존재로 쓰이는 특이한 용어에 천지신령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이란 말이 쓰이고 있는가 하면 조상의 신령이란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서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여기서 국어사전에서는 이미 밝혀주고 있습니다. 천지신령이라 산신령이라는 용어에는 자연 그 자체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경우에도 천지 및 신령이란 자연에 깃들여 있습니다. 산신령일 때는 더러 노인으로 표상되는가 하면 호랑이로 표상되기도 하여 함축성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령으로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로서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는 말을 아니함이 좋습니다.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God is the Spirit.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령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령이란 말은 비기독교 용어이므로 잘못 사용해 온 것, 이제라도 바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고무속 종교인들이 드리는 진정성, 온 마음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열심, 무속인들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따라가지 못합니다. 새벽에
그들은 찬물에 목욕을 하고 재간수를 떼어놓고 비는 기도는 기독이니 그 절반인들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이란 말은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말이므로 우리는 그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로, 다시 말하면 진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기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때가 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삼위일체 예배가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무속 신앙의 그 어떤 행동 그것을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단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모를 때에는 그럴 수 있었다 할지라도 알고 나면 더 이상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진정이란 말은 참되고 애절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이란 말은 북한 속담이 있습니다. 진정이란 말은 참되고 애절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 속담에서 한번 얻어 봅니다. 무슨 말이 되어 있는 거 아니? 진정에는 바윗돌도 녹는다. 북한에서 하는 말입니다. 진정에는 바윗돌도 녹는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말 뜻은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는 뜻으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는 진정에는 바윗돌도 녹는다. 라는 그 말의 뉘앙스는 무인고하니 정성이 지극하면 그 바윗돌 위에 풀이 난다. 그런 뜻으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먼저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 말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면 바윗돌 위에도 풀이 난다는 그러한 속담 풀이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누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시편 25편 5절의 말씀은 주의 진리로 나를 기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기도하시고 교훈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진리로 나를 교훈하시고, 진리로 나를 교훈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기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잠언 8장 7절을 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이때 내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진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단상에서 세상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면 그 단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요한복음 5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말을 하였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 진리는 무엇인지 누군지 밝혀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곧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하는 자는 나의 영이 신령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누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영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이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어떻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